야생이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한국장 계단 지어서 코치코치 알려드림. 중성 지오라고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든 대학생들의 고민이 공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장학 재단에는 어떤 장학금도가 있는지. 일단 제가 대학 와서 너무 놀랬던 게, 저 고등학교 때는 거의 진짜 조그맣게 내던 등록금이 대학인데 갑자기 이만큼 줄어들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게 위해서 이제 해서 교육한국 장학재단에서는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국가장학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엄청난 장학금들이 있는데, 이제 다자녀한테 지급하는 다자녀 장학금, 그리고 지역대학의 우수인재들한테 그 지급하는 지역인재 장학금, 그리고 전문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등이 이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것은 국가별로 장학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에 있는 우리 지호가 한마디. 저는 국가근로를 거의 2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은데 가끔씩 가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과사에서 근로를 하는데 교수님들이야 얘기가 되게 미세하고 시작하면, 그래서 기본 30분, 그래서 1시간 정말 정말 최고! 진짜 제가 해본 알바 중에서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시급도 엄청 좋아요. 시급이 교내는 9,000원이고 교외는 11,150원으로 취업 역량도 늘릴 수 있고 시급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어머머머 알겠다. 1번? 2번에 전파를 낼 수가 있죠. 너무 귀엽다. 일단 이제 제가 첫 번째 생일이가 됐을 때 레포트를 쓰라고 교수님은 하시는데, 제 레포트 레터도 못 써봤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내기 입장이 빙의해가지고 지호 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새내기에 빙의돼서 딱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레포트 레터 보고 살았어요. 근데 대학 와서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는 똑같아요.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일단은 사전조사를 하자 생각을 해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그 사전조사에 논문이나 학술 자료 이런 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주로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검색하셔서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스나 디피아 이런 데서 논문 골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10페이지 이상 레포트를 쓰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은 그 학생들의 레포트를 받아보면 1000장, 많게는 2000장까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포트는 최대한 표지는 간략하게 읽기실 때 목차도 만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레포트 표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땡땡대학교 레포트 표지라고 검색하면 공유해주시는 블로그 참사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네이버 폼에 가시면 그 레포트 양식이 또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은씨 이제 복학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파릇파릇한 새내기들이 되게 많을 텐데 도대체 얼마만큼 밥 사주실 의향이 있는지. 아, 저는 연락 오면 연락 오는 대로 다 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 저는 새내기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히려 제가 연락 먼저 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선배 입장으로서 언제든지 후배들이 연락이 오면은 저는 언제나 많은 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럼 창희 씨 이제 후배님들 다 옆쪽으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새내기가 연락을 해도 되냐고 물으신다면 선배 입장으로서는 정말 환영이에요. 왜 안 돼요? 정말 선배들은 소심쟁이에요, 소심쟁이.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데 엄청 소심해가지고 괜히 얘네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연락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락해주면 굉장히 기쁘죠. 좋아요. 그리고 M분의 1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처음 밥 먹을 때나 두 번째 밥 먹을 때까지는 그냥 얻어먹어요. 선배가 사준 이유가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사주는 거니까 그냥 얻어먹고 후배들한테 많이 사주면 돼요.
첫 번째는 에브리타임인데요. 에브리타임의 정보 게시판이나 홍보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각종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그리고 주간 홍보리까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필요하신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맛집을 찾을 때 망고플레이트라는 앱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그 앱에 접속해서 지역을 입력하시면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맛집을 알려주니까 한번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생이랑 창의생이 제안한 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턴하고 있어서가 잠시만요. 200% 알짜배기 맛 보아스 파이팅! 경쟁률 되게 높았다고 들었어요. 무려 서류는 12대 1이고 면접도 10대 1이었나? 되게 높은 걸로 알아요.